감사드립니다. 네. 저희가 아직 데뷔 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K-POP을 대표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. 네, 인도네시아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많다는 소식에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.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. 아, 네, 맞아요. 네, 아스트로가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공연하는 그날까지! 네! K-POP 스타가 되는 그날까지! 오. 사랑해주시는 만큼 두 배 더 열심히 아스트로가 되겠습니다. 네. 또 2016년 2월 아스트로 데뷔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자, 그럼 지금까지 모아베안사 아스트로였습니다.